교사들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등록하시겠냐라고 물으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가장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속이 된다고 하면 무엇인가 구속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소속이다. 또 영어로 하면 멤버십인데요. 이 멤버십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호텔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또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멤버십 의식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신학에 과연 멤버십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견 멤버십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멤버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적어도 네 가지가 바로 멤버십에 대한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과부의 목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훈육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되는 무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감독과 리더십의 직분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목록에 올린 사람의 자격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신약 성경에는, 신약에는 그 교회 성도들의, 멤버들의 그런 명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에 교회의 훈육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권면은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이 된 사람을 향하여 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지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적어도 세 단계의 훈육 단계를 거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을 위해서 1대1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두세 사람의 권한 앞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이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전체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3단계까지 갔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말은 그 당시에 초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의미하였습니다. 멤버십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멤버십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훈육에 대한 지침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멤버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에 구별되는 무리가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감히 그들에게 끼어들지를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머지와 그들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재산을 팔아서 바친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날 두 부부가 같이 사망하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그런 모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다,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거나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존재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멤버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감독과 리더십의 직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독이나 장로 그리고 감독자 이런 그 교회의 지도적인 직분들은 바로 그들을 돌봐야 될 멤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말한 것처럼 좀 길어서 제가 끊어버렸는데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이 돌봐야 될 그런 양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멤버라는 것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미 구별되는 존재들로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로 케어를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명한 언급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교회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저기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같은 장소에 살거나 일정한 특성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무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곳에서 이런 공동체에 가까운 것은 무슨 뭐 안동 김시촌 뭐 이런 뭐 박시촌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도에서 보면 출신 성분이나 또 종족별로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곳은 부자족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이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볼 때에 그 공동체는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나오는 어떤 삶의 태도와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무리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두드러진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 그것을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나눔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될 일로 개인주의 또 계급주의 그리고 상업주의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개인주의인데요. 이 개인주의는 두 가지 흐름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스스로의 영성을 세우고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상 성인이라고 해서 높은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거식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그런 흐름인데요. 16세기에 이르러서 제도화된 로마교회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교황에 의해 가지고 교황이 이끄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싫어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명목적인 그런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비탈하여서 개인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도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세 영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좋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중세 영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떠나서 개인 영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관념적인 신앙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거기에서 신자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살면 답의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호작용이 없고 세상에서 고립된 그런 개인주의는 참된 영성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 볼 때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급주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2장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일곱 교회 중에서 특히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의 교회를 괴롭힌 이단 분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앞에 나오는 이 계시록 2장 6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계시록 2장 15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네, 공동적으로 나온 게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오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때에 있었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 시대의 앞으로 재현이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해서 AD 100년까지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데 그때를 말하는데 AD 325년에서 500년간의 지상에 있었던 교회를 말한다.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 이 버가모라는 그 뜻 자체가 혼합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접하여서 이교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 나중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 라오디기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배교하는 교회다.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여기에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시작이 되어서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정착이 되었는 그런 모습인데 지상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났던 두드러진 제도는 무엇인가? 교리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계급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저렇게 가톨릭의 제도를 보면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서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는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는 이런 계급 제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개신 교회들조차 수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감리교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감리교는 감독 제도를 받아들여서 교회 정치가 카톨릭과 유사한 그런 교회입니다. 감독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이것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난 10월달 우리 교회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장립이 되었고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주사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교회 전반적인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교회의 필요를 살피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집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급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를 많이 하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능히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은 다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권위는 계급이나 지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있는 것은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급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런 작은 부분들을 섬겨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람직스러운 교회는 구성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목회
목회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돌아보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들이 바람직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라는 것은 이익이나 혹은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참여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빠지거나 그만두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가 몸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손익 계산으로 움직여지는 기관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체들은 이타적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몸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몸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기관들이 잘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외부적인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관들을 더 세분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순환계라고 불리는 몸의 기능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계도 있고 동거도 있을까요? 소화계도 있고 우리 몸에 다양한 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순환계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기관들이 우리 몸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순환계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요 여기서 앉아서 숨을 잘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 보이는 기관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관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우리는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기에 눈이 불평이 생겨서 어느 날 왜 나만 맨날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느냐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이 경계 근무를 쉬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날카로운 그런 물건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론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런 이기적인 태도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이타적인 태도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 이곳은 이익 집단이 아니고 이곳은 상업주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라고 그럴 때에 그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공동체의 그 원리 또 희생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헌신되지 않는 한은 저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지만 사랑이 우리가 흐릿하지 않으면 사랑은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리나 이익이나 지배나 이런 단어가 키워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키워드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그런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게 바로 한 몸이 된 그런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헌금 내는 것도 전자헌금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교회 오는 대신에 아마 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교회 나가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기계 대 기계가 만나가지고 강단에서는 설교를 틀어놓고 저쪽에서는 뭐 리시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는데요. 공적 예배, 우리가 예배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이나 기도, 감사, 찬양, 설교, 교제 이런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에 비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배라면 그 참된 의미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아는 바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것이 개인적인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다. 그리고 내 개인이 드리는 예배 개인 예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오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순간 우리는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문턱을 나서는 순간 여기에서 이게 얘기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배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 예배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뭐 어떤 때는 정말 한 시간도 걸리는 그 거리를 또 트래픽 잼에 걸려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아이 데리고 오다가 토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공적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의 필요성은 이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체 의식의 표현이고 또 보호와 견고함 그리고 성장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성경에 1122회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엄청 많은 그 횟수로 서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았는데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1122회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라. 1120개 중에 일부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된다. 서로 접촉이 있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구성이 된 몸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나는 예배드리겠다 그런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호와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자 이렇게 공적 예배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모이기를 중단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없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유혹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말하는데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을 때 좋은 일을 위해서 혼자 있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위해서 혼자 있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그 생각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옆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안 잡혔나요? 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리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불쌍하다,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6년 대학교 3학년 때에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 일생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겨울방학 때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물론 이제 나는 떠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때의 제 마음에는 내가 1년 동안 꽤 많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성경을 이제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나누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나눌 게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면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난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성경 문자적인 것 외에 그 이상의 의미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꽤 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내 신앙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요. 고향에 내려가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경건의 시간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 그 환경을 떠나니까 저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게으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지 뭐 꼭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야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경건의 시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았는 것은 교제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함께 격려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구기면서 제가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해서 다시 주님을 따르고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견고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으면 공적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기여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또 신앙의 성장은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공동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벼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참 우리말을 넣어서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 비벼대면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부대끼다 보면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갈등을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과 부딪힐 때에 비벼질 때에 거기서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분들이 볼 때는 비빔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잘 비벼대고 산다. 이렇게 또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옳은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저를 놓고 보면 나도 잘못했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절대 옳다. 그거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네가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에서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참기도 해야 되고 억울한 신경을 가지고도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성장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신앙의 성장이 저절로 되느냐?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경험의 영역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지식적인 신앙이 의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해봐야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저기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저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알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같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서 저런 것을 가지고 영어로는 그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성장에 기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자기 시간을 희생하며 우리를 만나주고 케어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렇게 차를 세워서 공차 여행을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내가 내 시간 쓰고 싶은 거 희생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모금이 된 선교비를 가지고 8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모여서 인원들하고 우리 또 선교부장님께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선교비 지원에 관해서 지원해서 누락이 된 그런 분들에게도 죄송한 그런 편지를 보내드렸고 또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분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현지인 사역자의 사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던 자의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귀한 물질 현지인 사역자의 사역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델 교회의 후원 방침을 잘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선에서 애쓰는 현지 일꾼들을 위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배우 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취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공적 예배를 나와서 힘을 합치게 되면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베델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자기만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단어들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장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산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오직 선교의 비전을 좇아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 주님의 손에 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결실들이 맺혀져서 몇몇 선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지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교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